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요. 예, 5월 30일 무인일입니다. 무인은 이제 이렇게 누를 황이죠. 누른 범이 나오는 그런 날입니다. 예, 이 산에서 범이 나오는데 옆에 물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 개수하고 아주 잘 맞습니다. 개묘, 개사, 개미, 개유, 개해, 개축에 태어난 사람들하고 아주 잘 맞습니다. 또 이분들은요, 온유하고요, 총명하고, 어질고, 인자함을 근본으로 삼고요. 네. 그래서 좀 낙천적인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나 인망은 참 좋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역마를 갖고 나와서 좀 욱하는 그런 기질은 좀 있고, 급한 기질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노란색 옷을 입으세요. 그러고 복권 사시는 분은 오자 영자를 많이 쓰시고요. 예, 그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복권 사러 가실 때는 시인의 중앙통으로 가시는 게 좋겠고요. 또 오늘 태어난 분들이 갑이라고 잘안 맞습니다.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갑자이라고 또잘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요, 이 개띠, 말띠, 돼지띠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또 의사, 약사, 예체능, 운수업 이런 데 좋고요. 다혈질, 교통사고, 예체능,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아, 머리병. 이런 쪽으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이좀 많이 움직이는 기질이 있고, 급한 성질이 있어서, 교통사고, 머리병, 이런 거 나중에 늙어서는, 중풍, 이런 게 있죠. 그죠? 뇌경색, 머리 쪽으로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이 자꾸 나중에는 또이 혈압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고, 예, 나이가 드실수록 성격을 자꾸 죽여야 나중에 풍을 예방하실 수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운세를 들어갑니다. 각띠별 운세입니다. 5월 30일 일요일이네요. 예, 일요일 날 띠별 운세입니다. 쥐띠 들어갑니다. 쥐띠 행운의 소식이 오네요. 누군가가 찾아오는가 봅니다. 금전도 일어나고 사업도 일어나고 좋은 일진이 되네요. 소띠 봅니다. 조금 뭔가 탕화살이 들어와서 조금 우울하네요. 연애 이별이 있는가 봅니다. 새로운 뭐 사람을 기대하는 게 좋겠고요. 오늘은 조금 꿀꿀하게 쉬어가는 날이 됩니다. 탕화살이 들어옵니다. 범띠가 범날을 맞이했네요. 연하의 남자 운이 있네요. 뭐 아주 샤프한 그런 남자고요. 돈도 들어오고 사업도 되고 뭔가 일진은 상당히 좋습니다. 토끼띠 봅니다. 토끼띠가 왜 이래 이별이 있죠? 뭔가 오늘 좀 잘라부는 상충살이 들어오네, 그죠? 야, 이건 뭔가 좀 거절하는 그런 날이 되는가 봅니다. 이별에 선고하는 그런 날이 돼서 이런 날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날이네요. 용띠 봅니다. 용띠 사업이 무성하고요. 돈이 들어오고요. 뭔가 일진이 상당히 좋습니다. 행진수가 있네요. 뱀띠 봅니다. 역마가 들어오는 뱀띠 봅니다. 아이고, 오늘 뭐 이쁜 누나를 만나게 되고요. 그죠? 돈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건강도 좋아지는 그런 날이네요. 말띠 봅니다. 인원수 삼합이 들어와서 그런지 돈도 생기고, 오빠에도 생기고, 뭐, 예? 사업도 무성하고요. 이런 날 건강도 좋아집니다. 엔돌핀이 팍팍 생기죠. 양띠 봅니다. 양띠는 오늘 상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사업도 건강도 아주 좋습니다. 금전도 아주 좋네요. 원숭이띠 봅니다. 원숭이 때 운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뭔가 이별도 구하고 운명을 이렇게 만나서 재혼을 하기도 초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날은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습니다. 닭띠 봅니다. 원진살이 들어왔는데도 오늘 좋은 소식이 오네요. 뭔가 새로운 사람이 나가고 새로운 님이 들어오는가 봅니다. 이런 날은 만사행통입니다. 자, 삼합이 들어오는 개띠 봅니다. 이거 상남자를 만나게 되네요. 부자 오빠가 들어오고요. 아주 좋은 일이 많습니다. 이런 날은 사업도 금전도 모든 게 무탈합니다. 건강도 좋아요. 돼지띠 봅니다. 돼지띠도 이거 오늘 상당히 좋은 계약이 이루어지네요. 좋은 소식이 오고요. 나갔던 돈이 들어오는 그런 운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일진은 상당히 좋은 그런 날이 됩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5월 31일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